우선 전치사 정수 중에서 먼저 단순 전치사 at, in, on, for가 단순 전치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이중 전치사 as to, from before, from under, from abroad처럼 전치사 두 개가 겹쳐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이중 전치사라고 하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As to, from before, from under, from abroad. 자, 여기서 as to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뜻은 무엇에 관해서 그런 뜻을 갖고 있죠. As to, 매우 중요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전치사 두 개가 겹쳐 있으면 틀렸다고 보기 쉬운데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치사 두 개는 같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중 전치사 허용되는 거지.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복합 전치사. In spite of, by means of, on account of, for the sake of. 다 전치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따르겠습니다. In spite of, by means of, on account of, for the sake of. 자, 다음에는 분사형 전치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분사였는데 이것이 전치사로 전용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 없다면 읽어보자. Borrowing. 무엇에 관하여 regarding. 역시 잘 나오죠? 자, 여기서 이중 전치사 중에서 as to 있지. 이거하고 regarding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치? regarding as to. 암기할 수 있어야겠고.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should arrive in half an hour, barring a traffic congestion. We should arrive in half an hour. 우리는 30분 내에 도착한다. barring, 만약 무엇이 없다면 a traffic congestion. 교통 혼잡이 없다면, 그치? So barring, 분사에서 파생한 전치사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분사형 전치사 한번 다시 읽어보자. 따르겠습니다. Barring, regarding. 자, 두 번째, 전치사의 목적어 보시겠습니다. 먼저, 명사는 전치사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I threw a stone at the dog. 나는 개에게 돌을 던졌다. 이때 S는 전치사지 그 뒤에 명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The dog 이미 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I throw a stone at the dog 이 자체가 시험에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stone은 원래 뭐지? 셀 수 없는 명사지. 우리가 돌이라고 할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지만 돌멩이, 장돌 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서 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 at 보이죠? 나는 개에게 돌을 던졌다 해서 S는 방향을 표시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돌을 던졌다 할 때 전치사 S 쓰는 것도 주의하시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방향 전치사는 많습니다. at도 있고, to도 있고, for도 있고, to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돌을 누구누구에게 던졌다 할 때는 전치사 S 쓴다는 것, 이 at 자체가 중요하다. 자, 두 번째, 동명사를 주할 수 있습니다. He insists on going alone. 그런 주장했습니다. 혼자 갈 것을. 이때 오는 전치사지. 그 다음에 going, 동명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거죠. insist on, ing, 뭐뭐할 것을 주장하다, 고집하다. 자, 세 번째, 부사를 취할 수 있습니다. He returned from abroad a week ago. 그는 돌아왔습니다. from abroad, 해외로부터 a week ago, 일주일 전에. 자, 여기서 from은 전치사인데 abroad, 부사지. 원칙적으로 부사는 뒤에, 아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전치사는 뒤에 부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로서 가능하다. 자, 밑줄 그어놓고 이거 남기시겠습니다. 해외로부터 from abroad 가능하다. 자, 다음에 where did you come from? 너는 어디에서 왔니? 라는 말이지. 이걸 원래대로 쓴다면 you came from where 되겠죠. 이때 where는 부사지. 역시 from 다음에 부사 where를 취할 수 있어서 Where did you come from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 자체, Where did you come from 자체가 문법 문제로 엄청 많이 나왔지. 우리는 한번 봤을 거야. Where did you come from? 너는 어디서 왔냐? 원래 문장을 쓴다면 You came from where인데 where가 바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from이라는 전치사 뒤에 부사가 나와 있는 거지. 근데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모든 전치사 뒤에는 부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지.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From here. Here는 여기에서는 뜻의 부사지. From here,
여기서부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from there 거기서부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from where 어디에서부터 맞는 말이 되겠지.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 abroad 이것은 품사랑 부사지 해외로부터 이해되시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뭐뭐로부터 할 때 from이라는 전사 뒤에서만 이처럼 부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다른 전치사는 뒤에 부사를 취할 수가 없겠습니다. from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알겠지? 오케이. 보통 이것은 밑줄 긋는 문제로 잘 나오죠. from abroad, from here, from there, from where. 그리고 또한 뒤에 있는 부사가 전부 다 장소를 표시하고 있지.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밑에 예문 보시면 잘 나와 있네. 자, from 다음에 부사. 뭐 읽어보자. from abroad, from afar, from here, from there. 하지만 전치사 to 뒤에는 부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치? from 뒤에만 나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 밑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아, 다음에 이제 부정사 파트를 봐야 되네. 자, 부정사 보시겠습니다. I took nothing on this earth but to finish my work. 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I kep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On this earth. In the, 이 세상에서. I kept nothing on this earth.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But, 무엇을 제외하고, to finish my work. 내 일을 끝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때 무슨 전치사지? 오케이. 자, 원래 전치사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사 중에서 취하는 것이 있죠. 뭐였었습니까? But, except, save. 그치? 자, 앞에 적어두시겠습니다. 전치사 but이나 except, save. 이 세 가지는 뒤에 예외로서 전사를 취할 수가,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잠깐 다시 한번 보자. 원래 전치사는 있잖아. 원래 전치사는 뒤에 이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전사 중에서 except, save, but 이 전치사 뜻은 다 같습니다. 무엇을 제외하고지. 이것은 예외로서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다는 거야. except to do, save to do, but to do 다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알아둔다면 except란 말 보이죠? question 말 보이지? 원래는 except to do, but to do인데 이 두 가지는 뒤에 to가 빠진 상태에서 동사원형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except 동사원형, but 동사원형도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제가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사 다시 한번 보자. 전치사는 뒤에 동명사를 줘야지 to 부정사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사 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except, save, but 이 세 가지는 뒤에 to 부정사를 줄 수가 있고 이 중에서 except하고 but은 뒤에 to 부정사 대신에 동사 원형을 줄 수도 있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글에서도 말이죠. 원래는 but 다음에 to finish my work인데 to를 빼버리고 but finish my work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밑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When I called him up, he was about to go out. He was about. about은 품사 뭐죠? 전치사지. 근데 그 뒤에 to 부정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about은 전치사로서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지만 be about to do 형태일 때만 예외로서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다. 뜻은 뭐지?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고 해석하지. be about to do 이 경우에만 about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전치사란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지만 전사 중에서 except, save, but은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있고 이 중에서 but과 except는 to 부정사에서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취할 수도 있겠다. 원래 about은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 없지만 be about to do 형태라면 가능하다. 뜻은 뭐지? 막 뭐 하려고 하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다음에 분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uring the last 100 years, parents and teachers have ceased to take childhood and adolescence for granted. 자, 이게 뭘까요? During the last 100 years, 지난 100년 동안에 parents and teachers, 부모들과 선생들은 have ceased, 멈췄다, to take childhood and adolescence. 자,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for granted,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죠. 해석하는 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During the last 100 years, 지난 100년 동안에 parents and teachers, 부모들과 선생들은 have ceased, 멈췄습니다. To take childhood and adolescence for granted,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멈췄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여기서 분사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granted가 분사지. 과거 분사잖아. 자, for는 전사죠. 원래는 전사 뒤에 분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로서 가능하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잠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 칠판을 보시면 이것이 원래는 take something for granted. Take something for granted. 뜻은 뭐를 당연시 생각하다. 그치? Take something for granted. 뭔가를 당연하다고 여기다. 자,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뭔가를 당연하다고 여긴 거지. 이것을 굳이 분석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동사가 되는 것이고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뭐야?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지. 자, 목적격 보호기 때문에 granted 과거분사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보자. consider라는 동사 있지? consider 다음에 a as p 마찬가지지. 이게 동사하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격 보호는 명사 말고 형용사도 나올 수가 있지. 근데 주목할 것은 앞에 있는 as가 뭡니까? 전치사지. 원래는 전치사들은 명사밖에 나올 수 없죠. 하지만 consider A as B, take something for granted처럼 목적격 보호 자리가 있었던 거라면 그 자리는 명사 대신에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취할 수가 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자 보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잠깐 볼까? regard A as B. 이거 수고 알고 있죠? A를 B로 하고 간주하다. look upon A as B. A를 B라고 간주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목적어 되는 것이죠. 이게 목적격 보호지. 원래 목적격 보호자라면 명사 말고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다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다만 그 앞에 그냥 as를 붙였을 뿐이야. 자, 이제 그런 대로 보자. regard A as B, consider A as B, look upon A as B 형태에서 as는 전사거든. 하지만 이것은 예로서 뒤에 형용사나 현재분사나 과거분사를 보호로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마찬가지야. Take something for granted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가 보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것만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해 주세요. 이거 하나씩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거든.
자, 지금 본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저를 주목하시겠습니다. 전치사는 뒤에 형용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나올 수 없지. 하지만 as 뒤에서는 가능하지. 근데 as도 말이죠. 그냥 as가 아니라 look upon ASB, regard ASB, consider ASB 이 구분에서 as 뒤에만 가능한 거야. 다른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자. consider ASB, regard ASB, look upon ASB, take something for granted. 오케이, 이런 경우에만 전사 뒤에 분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9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play till after the exam. I won't play. 나는 놀지 않을 것이다. Till 언제까지? After the exam. 시험 끝날 때까지. 이때 till, 이것은 전치사입니다. 전사 뒤에 뭐 나왔어, 지금? 전치사 9가 나왔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전치사 허용하잖아. 그치? Till 전치사. After 전치사 뒤에 the exam 명사했잖아. 그래서 그냥 이중 전치사로 본다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전치사 두 개가 나와서 밑줄을 그었다고 해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절 보시겠습니다. Men differ from brutes in that they can think and speak. 자, 여기서 보시면 원래 대신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죠. 오케이? 자, 접속사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치사 뒤에는 접속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접속사 중에서 that은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that을 취하는 경우도 예외로 있다는 거지. 언제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man differ from brute.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In that 뜻이 뭐죠? 뭐뭐라는 점에서. They can think and speak. 인간이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때 in that은 말이죠. 전치사 플러스 that으로 볼 수 없고 그냥 in that 자체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in that은 뭐라고? 뭐뭐라는 점에서 뜻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접속사 대답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except, but, save 등 있습니다. except, but, save는 뒤에 접속사 that을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뜻은 알고 계시죠? 뭐뭇을 제외하고. 다시 말하면 except, but, save는 뒤에 to 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뭘 취할 수도 있어? that를 취할 수도 있지. 이때 접속사 that은 생략될 수가 없다는 점 기억할 수 있어야겠다. 알겠습니까? except that 주어동사, save that 주어동사, but that 주어동사에서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뜻은 무엇을 제외하고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다음에 의문사절 보시겠습니다. 자, 의문사절이나 whether절인데 옆에 예문 보시겠습니다. He didn't tell much as to why he was there. He didn't tell much. 그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As to, 뭐뭇에 관해서. Why, 왜 그가 he was there, 거기에 있었는지에 관해서. 이때 as to는 뭐죠? 전치사지. 자, 전치사 뒤에 의문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지. 어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의문사 절 가능한데 있잖아. whether 절은 되거든? 하지만 if는 안 돼. 알겠습니까? 즉, 의문사 다음에 if는 안 되고, 뭐만 돼? whether만 가능하다. 이것도 잘 나오죠? 오케이. 자, 다음에 형용사 보시겠습니다. Things went from bad to worse. From bad to worse. Things went. 사월이 간다. From bad to worse. 더더욱 나쁜 쪽으로 간다. 그런 말이죠? 즉, 나빠진다. 라는 말이 from bad to worse지. From 전치사, bad는 형용사. To 전치사, worse는 형용사지. 이것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보통은 안 되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일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있잖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재판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정리해보자. 지금 전치사였습니다. 전치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지? 일단 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그치? 다음에 동명사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죠? 또 뭐 나올 수 있어? 접속사가 있고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 그치? 일반적으로 말이지
전사는 뒤에 명사 넣을 수 있고 동명사 넣을 수 있고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는 못 넣을까요? 일단 뭐가 넣을 수 없지? 형용사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넣을 수 없습니까? 부사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접속사 없이 그냥 주어동사도 넣을 수가 없다. 그치? 또 접속사 중에서 대 다음에 주어동사 역시 그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원칙이죠. 사실은 이 원칙에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자 투부정사 넣을 수 없는데 여기다 쓰면 보일까요? 보인다고 내가 생각할게. 그냥 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어. 투부정사 나올 수 없죠.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 보자. 전사 뒤 형사 나올 수 없지. 하지만 예외가 뭐가 있었습니까? Regard A as B. 형태라면 이때는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겠다. 그치? 자, 두 번째는 부사 나올 수 없죠. 하지만 from here처럼 전사 from 뒤에는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도 나올 수 없죠. 하지만 대처를 취할 수 있지. 언제 가능합니까? 전사가 except, save, but 라면 뒤는 대주어 동사를 주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때 접속사 대신 어때? 절대로 생략할 수가 없겠지? 자, 다음에 후불형사를 주할 수 없지만 역시 마찬가지죠. except, save, but 다음에는 후부정사를 예외로 취할 수가 있다. 이때는 어떠니? 생략이 가능하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참고해서 써두셔야겠습니다. 원칙으로 고르는 원칙에서 예외로 썼다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시험 끝나고 수업 끝나고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이해하시고 암기하려고 하시겠습니다. 이거 저기 끝에 글씨 보이나요? 가운데 보이니? 잡히게 되셨습니까? 전치사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 목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지금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필기하는 것을 다시 본 다음에 책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판 보시고 다시 보자. 원래 전치사는 뒤에 명사 넣을 수 있지. 알고 있지? 자, 전사는 뒤에 동명사를 주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지? 전사는 뒤에 접속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가 나올 수가 있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지만 접속사 중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나올 수 없죠? that 나올 수가 없지. 또 뭐가 나올 수 없습니까? 접속사 중에서 that 말고 또 뭐가 나올 수 없지? if 나올 수 없다고 되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보자. 전사 뒤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접속사 중에서 that 나올 수 없습니다. 또 뭐 나올 수 없죠? if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첨부하셔야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사 뒤에 당연히 형용사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데 regard ASB, look upon ASB, consider ASB, regard ASB 할 때 SD는 형용사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물론 형용사 나온다는 것은 뭐니? 현재 분사나 과거분사도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분사나 형용사, 과거분사 모두 다 형용사니까. 자, 다음에 부사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사가 from이라면 그때는 가능하다. 보통 뒤니처럼 장소 표시 부사가 나오게 되어있죠. 마지막으로 접속사 없이 주어 동사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동명사는 추하지만 투명사는 추할 수는 없지. 그런데 접속사 중 전사 중에서 한번 읽어보자. except, save, but 이 세 가지는 뒤에 that를 추하기도 하고 to 부정사를 추하기도 한다. to 부정사에서 to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정리한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체크 보시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을 들 수 있는 것은 명사 가능하지, 동명사 가능하지, 부사 불가능하죠. 하지만 부사가 가능할 때가 있다. 언제? 전사 from 뒤에서라면 가능하다. 부정사 불가능하지. 하지만 읽어보자. save, except, but 이거 뒤에서는 가능하다. 분사 불가능하지. 하지만 말이죠. regard A as B 형태에서 as 뒤에는 가능하다. 전사구 가능하죠. 대절 불가능하지. 하지만 말이죠. except, save, but 뒤에서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의문사절 다 가능하죠. 하지만 if는 안 된다. whether는 가능하지만 if는 안 된다. 다음에 형용사 안 됩니다. 하지만 from bad to worse처럼 관용구일 때는 가능하다. 정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의 구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 보시겠습니다. Though the bad weather, they all went on a picnic. 이거 틀렸지? 저 왜 틀렸을까요? Though의 품사는 뭐죠? 접속사지. 접속사는 뒤에 the bad weather 명사를 추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접속사가 떴다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겠죠? 그런데 주어 동사 아니라 명사라서 틀린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Though를 뭐로 고치면 될까요? In spite of나 despite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In spite of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they all, 그들 모두는 went on a picnic, 소풍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James Dickens' first poem was published during he was still a senior in college. 자, 중간에 during 보이죠? during 품사는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he was, 주어동사를 추할 수 없죠. 전치사 during을 뭐로 고칠 수 있어야 돼? 접속사 while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겠다. 정리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가보자. 전치사의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는 그 목적 앞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목적 뒤에 놓는 경우도 있다. 자, 집중해서 잘 들어보자. 전치사는 그 목적 앞에 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이 목적 뒤에 놓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의 앞도는 관계대명사의 끄는 자리 맨 끝에 둔다. 단 됐을 경우나 관계대명사 생략되는 경우는 항상 뒤에 둔다. 이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관계대명사가 목적어일 텐데, 잘 보자.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의 앞도는 관계대명사의 끄는 자리 맨 끝에 둔다. 단 대세의 경우나 관계대명사 생략된 경우에는 항상 뒤에 둔다. 밑에 예를 보시겠습니다. 잘 조지 마시고 예를 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우선 이 문장을 분석해보자.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앞에 is란 동사 있고 뒤에 live란 동사 있죠. 동사 두 개면 뭐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다. 이때 위치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the house 명사인 선형사 있고 뒤를 보시면 전치사 뒤에 명사 없지. 불완전한 문장이지. 위치 뭐가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런데 있잖아. 원래는 뭐니? 전치사는 명사 앞에 있어야겠지. 하지만 이내의 원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치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전치사가 명사 앞에 있어야 되는데 명사 뒤로 갔지. 관계대명사일 때 그렇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 보시겠습니다. I have the money to buy the book with them.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with them. 나는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지. 원래 이때 with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money가 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with them. 나는 책을 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뭐야? 원래 뭡니까? with money잖아. 그치? 하지만 money가 앞으로 갔지. 그래서 전사 뒤에 명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 앞에 명사 나온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야.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보자 이거.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거 보시겠습니다. 자, 짚어보시면은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게 원래 문장 어떤 문장이 결합된 문장입니까? 첫 번째는 This is the house. 이 문장하고 I live in the house. 이 문장 두 개가 결합되어서 이게 된 거잖아. 그치? This is the house. I live in the house. 자, 지금부터 두 개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한번 만들어보자. 제일 먼저 뭐하죠? 공통 부분을 찾는다. The house, the house. 첫 번째 공통 부분은 나중에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공통 부분은 나중에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지. 사물이니까 우리가 which로 바꿀 수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개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한다는 것은 선행사 바로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위치시키는 거지.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 in.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보시면 원래는 전치사는 명사 이처럼 앞에 위치할 수 있어야 돼. 하지만 전사가 명사 앞에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갔지. 이게 얘기야. 이게 별거 아니죠. 오케이. 그런데 있잖아. 관계대명사 문장 끝에 있는 뭐니? 전사는 앞으로 돌릴 수도 있지.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가서 This is the house in which I live.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대로 전사 뒤에 명사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관계대명사가 대시라면 이거 앞으로 돌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자,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왔더니 생략 가능하지. 생략했을 때는 전사를 앞으로 돌릴 수 없고 끝에 둬야 된다는 얘기지.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안 돼? 안 되면 안 되는데. 된다고 내가 믿을게. 자, 그 얘기야 지금. 나중에 다시 한번 전체를 훑어볼 때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보시면 I have the money to buy the book with. 에서 with는 매우 중요한 거야. I have the money to buy the book.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면 고개를 흔들어줘. 되면 좀 된다는 얼굴 표정 좀 지워줘. 그때 표정 짓지 마시고.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살펴보자. I have no place to live.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I have no place to live. 나는 살 장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I have no place to live. 이거 틀렸지? 자, 왜 틀렸을까요? 자, 명사 플러스 to 부정사랑 무슨 관계지? 원래 이게 무슨 관계야? Leave no place. 자, 그렇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앞에 뭐 있어야 돼? in이 있어야겠지? 여기 in이 빠졌지? in을 첨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자.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with.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To book이 아니라 to buy the book. 이것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I have no money to buy the book. 해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살 돈이 없습니다지. 나는 책을 살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로서 어때?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 그렇잖아. 해석 가능하잖아. 나는 책을 살 돈이 없다 말 되지. 그런데 자, 그럼 더 보자. 명사지. 투부정사지. 투부정사 뒤에 명사 있죠. 그럼 명사, 투부정사, 명사 무슨 관계지? 주어, 동사, 목적 관계지. 그럼 돈이 책을 사냐? 그렇지 않잖아. 그치? 돈을 갖고 사는 거지. 반드시 뒤에 뭘 써야 돼? 전서 붙어야 돼. 돈을 갖고 오니까 뭘 써야겠습니까? with를 써야겠지. 제 말씀 이해가 되세요? 또 하나 보자. 나는 갖고 놀 인형이 있습니다 할 때 I have a toy to play.
이거 맞는 말에 틀린 말이야. I have a toy to play. 나는 놀 장난감을 갖고 있다. 근데 뭘 써야 돼? 위드가 쓰겠죠?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놀라는 너니 전사 뒤에 명사에 쓰겠지만 이런 형태라면 전사 뒤에 명사 없이 앞에 나와도 된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 쓰는지? 오케이. 자, 이해가 잘 안됩니까? 뭐 안되면 그런 표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탱에서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 이해가 돼, 안 돼? 강의하는 것 같은데? 자, 이해가 된다고 믿고 싶어, 근데.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일단 필기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금 말했고, 다시 한번 언급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내가 이해되는 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자. 의문사가 목적일 때 전사는 보통 문미에 둔다. What are you looking at?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뭘 보냐? 이런 말이죠. What are you looking at? 이때 what은 뭐야? at의 목적어죠. 그럼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At what are you looking?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At what are you looking? 근데 at what are you looking 쓰지 않고 what are you looking at 해서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의문사가 전사 목적일 때는 전사 플러스 의문사 쓰지 않고 전사를 문장 끝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What are you looking at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야겠다. What are you looking at. 이해되시겠습니까? What are you looking at. 자, 한번 읽어보자. What are you looking at. 한 번 더. What are you looking at.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들 혹시 이해를 했다면 다행인데 이해를 못했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한 관계를 이해를 못했고 두 번째 투부정사에서 형용사지 용법을 잘 이해를 못했어. 그래서 이 두 분은 있잖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전치사 생략 보시겠습니다. 이 전치사 생략 같은 경우는 시험에 나왔을 때 난이도가 가장 높은 파트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전치사의 생략 첫 번째, 부사적 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에서 전사의 목적어가 전사 없이 부사적으로 쓰이는 경우로 시간, 거리, 방법, 정도를 나타낼 때 전사가 흔히 생략된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구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전사 없이 부사적으로 쓸 때 쓰는 경우로 보통 시간, 거리, 방법, 정도를 나타낼 때 전치사가 흔히 생략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부사구 어떻겠습니까?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끔가다 이 전사가 생략된다는 거야.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명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명사의 의미가 뭐라고? 자, 책 보시겠습니다. 명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 읽어보자. 시간, 거리, 방법, 정도. 다시 한번 더. 시간, 거리, 방법, 정도, 비율, 속도, 가격, 무게 를 표시하는 명사라면 앞에 있는 전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사를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전사 다음에 있는 명사가 의미상 시간, 거리, 방법, 정도를 나타낼 때 정도라는 것은 비율, 속도, 가격, 무게를 나타내거든. 여러분들은 요 말 하나하나를 다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간, 거리, 방법, 정도. 정도는 읽어보자. 비율, 속도, 가격, 무게 다 하나씩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암기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I walked for 10 miles. 나는 걸었습니다. 10마일 동안 걸었다지. 원래는 for 10 miles가 맞는 말인데 for를 빼버리고 10 miles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miles가 뭐니?
거리잖아, 그치? 이럴 경우는 전서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I can't make him out when he acts that way. I can't make him out.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When, 언제? He acts, 그가 행동할 때. That way, 그런 식으로 행동할 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in that way거든. 이때 in이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that way, way가 지금 뭐니? 바로 방법이거든. 이해되시겠습니까? 즉, 전서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가 방법을 명시하다면 앞에 있는 전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어떤 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간, 거리, 방법, 정도. 정도라면 읽어보자. 비율, 속도, 가격, 무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다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I shall go to Las Vegas before you come back next week. I shall go to Las Vegas. 나는 라스베가스에 갈 것이다. Before 뭐하기 전에 You come back, 네가 돌아오기 전에 next week, 다음 주에. 자, 원래는 어떻게 써있습니까? 원래는 in next week, 그래서 전사 in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준 명사가 뭐니? week은 시간이지. 이처럼 시간 표시 명사를 앞에 전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야. 저 말씀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있잖아, 시간 표시 명사는 있잖아,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자, 명사 봐봐. 시간 표시 명사 앞에 이런 게 없습니다. This, that, last, next, every 이런 말이 보통 붙어 있어. 알겠습니까? 시간 표시 명사는 보통 앞에 이런 말이 붙게 되거든. 그때는 전사를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사가 다시 한번 책 보시겠습니다. 책 보시면은 그 명사가 있잖아. 시간, 거리, 방법, 정도, 특히 비율, 속도, 가격, 무게를 표시할 땐 전사 플러스 명사에서 전치사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략하지만, 하지만 시간 표시 명사 앞에 this, that, that가 있으면 전사를 생략하는 것이 원칙이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보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서 명사 의미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간, 거리, 방법, 정도, 비율, 속도, 가격, 무게라면 그 옆에 있는 전치사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지. 하지만 시간 표시 명사 앞에 읽어보자. This, that, last, next, every 따위가 붙으면 그때는 뭐니?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생략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시간 표시 명사 앞에 전사는 뭐라고? 생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른 것은 생략할 수도 있고 생략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형용사적 대격이 되겠습니다. 이 형용사적 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 잘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했습니다.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자, 이런 것 등 사물의 외관,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에 전치사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예가 많은데 이를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볼게. 읽어보겠습니다.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이런 명사, 즉 사물의 외관, 성질, 특성을 나타내는 명사가 전치사가 생략되어서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문 보시겠습니다. We are of the same age. We are of the same age. 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We are the same.
age.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We are the same age. 자, 이 문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주어, are 동사, 비동사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겠죠? 보어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보어가 되겠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있잖아, 비동사 뒤에 보로 만약에 명사가 왔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만약 명사라면 동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반드시 100% 일치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위는 너니 사람이지? age 사람 아니지? 그럼 뭐야? 틀린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또 다른 일을 한번 살펴보자. We are importance. 우리는 중요합니다는 말이죠.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보지. 오케이? 비동사는 뒤에 무조건 보 있어야 되는데, 보가 명사지. 보가 명사가 들으면 특징이 써야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동사를 중심으로 앞과 뒤가 뭐야? 일치할 수 있어야겠지. 하지만 앞에는 사람이고, 뒤는 사물이지. 일치하지 않지. 그럼 뭐니? 틀린 거야, 이거. 자, 그런데 여기서 맡기고 싶으려면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앞에 전치사 of를 쓰면 돼. 왜냐하면 전치사 of 플러스 추상명사 넣어줄 형용사가 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는 the same age, 동갑입니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거.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자, 집중하시겠습니다. 뭘 쓰면 되겠니, 앞에? 여기다 of를 써주면 돼.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있잖아. 그 명사지 뭡니까? 명사가 age지. age일 때는 of를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important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대로 다 생략하는 게 아니야. 생략할 수 있는 명사가 정해져 있어. 그것이 바로 age가 된다는 얘기지.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명사 앞에서 전치사를 생략할 수 있을까? 읽어보자.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했던 것이 바로 size, shape, color, age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밑줄 긋고 보니까 반상 건데 그 책 하나 다 암기해주세요. 읽어보자.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자,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This is of the same size with that. 이것은 저것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할 때 of는 뭐니? 없으면 this와 size가 어때? 서로 일치할 수 있어야겠죠? 일치할 수 있어? 없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지. this는 뭐니? 사물이지. 사물이 사이즈냐? 말이 되질 않잖아. 비동사 뒤에 명사했으면 주어와 100% 일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 this가 빌딩이라고 해보자. building is of the same size with that. building과 size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잖아. 그치? 그렇다면 앞에 뭘 써야겠습니까? 원래 of가 있어야 돼. 하지만 그 뒤에 명사가 좀 사이즈지. 이때는 of를 뭐니?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말씀 알겠습니까? 어떤 명사일 때? 다시 읽어보자. height, length, size, volume, weight, shape, color, age.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of를 빼도 관계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He's a child that age. He's a child that age. 그런 애다 그 나이. 무슨 말이죠? 그런 애다 그 나이. 원래는 어떻게 써야겠습니까? He's a child of that age가 원래 문장이죠. 그는 그 나이의 아이다가 되겠죠. of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해서 그렇다면 그는 그 나이 또래의 그냥 아이다. He's a child that age는 그는 그 나이 또래의 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Is it any use? 무슨 말이죠? 무슨 쓸모가 있겠니? Is it any use? 원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Is it of any use에서 of가 있어야 되거든. 또 of도 생략하는데 이것은 따로 암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Is it any use는 맞는 말인데 따로 암기해두세요. 왜냐하면 형용사적 대기에서 약간 벗어난 거거든. 그래서 이것은 따로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 Is it any use는 맞는 말로서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Is it any use? 읽어보자. Is it any use? 한 번 더. Is it any use?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She's a very nice shape. She's a very nice shape. 그녀는 매우 끝내주는 몸매이다. 그녀와 몸매는 일치할 수 없죠.
원래 뭐 쓰겠습니까? of가 있어야 돼. 그래서 she's of a very nice shape 에서 of가 빠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of를 빼도 되니? 바로 명사가 shape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그것은 무슨 색깔이니? 란 말이죠. 가능하지 그것도? 원래는 it is what color 란 말이죠. it is what color 에서 의문문으로 고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hat shoe size are you? 너 신발 사이즈가 얼마니? 라고 할 때도 이 문장도 가능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m the same weight as I was when I was 14. 전부 다 가능해. 나는 14살 때와 같은 몸무게에 있다. I'm the same weight. I'm the same weight. 나는 몸무게다. 말도 안 돼. 안 되잖아. 원래는 I'm of the same weight 에서 of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명사가 weight지. 이럴 경우 of를 생략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잠깐만 결론 내려보도록 하자. 짚어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있잖아. 비동사 뒤에 명사가 추상명사라면 이것은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비동사 뒤에 추상명사를 꼭 쓰고 싶다면 앞에는 보통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of를 써줘야 돼. 그러지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상명사가 size, color, height, length 이런 말이라면 of를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of를 써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적 대격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시간 표시점 4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